배달 바닥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뭐 저는 아주 찌끄레기 중에 찌끄레기여서 예, 다들 너무 대단한 걸 하다가 이렇게 배달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. 예,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면서도 배달하더라고요. 뭐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만큼 이제 내세울 게 없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. 제 말은 뭐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더 대단한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와 더 계산적인 패턴과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애가 있구나. 에이, 뭐 얘는 뭐 배달만 오래 했네. 배달 대행만 오래 했네.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정보의 시대 아닙니까? 저조차도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. 하물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? 저보다 더 정보에 관심도 많으실 거고, 지식의 폭도 넓으실 거고, 그렇다 보니까 뭐 적당히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시지 않겠습니까? 아무튼 그래서 자꾸 얘기가 저도 많이 새요. 주제가 없으니까. 배달 대행으로 일을 했을 때, 요 정도는 벌리더라. 그래서 저도 이 달콤한 꿀에 취해서 이 일을 놓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일하는 와중에도 어쨌든 이제 근무를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서 드럼 쳐달라고 부탁이 오면은 가서 드럼을 쳐주곤 해요. 네. 드럼 스틱 처음 잡은 거는 13살이니까 사실 뭐 어쨌든 1년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연주는 하거든요. 그게 뭐 이제 전공생이나 프로 연주자 같은 연주는 아닌데 1년에 한두 번씩 치니까 뭐 횟수로만 따지면 10년은 넘었네. 물론 드럼을 친 횟수와 실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처음 시작한 거는 언제겠지만 그거와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거는 전혀 비례하지 않듯이 드럼도 똑같습니다.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드럼은 접었죠. 예, 접었습니다.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프로 그리고 전공생이라고 떠들고 다닌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. 네, 제가 좀 좋게 말하면 자기계관화를 잘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좀막 허세 많은 사람이나 좀 자기 PR 좀 과하게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물론 진짜 자기가 선을 지키면서 자기 PR하는 거는 되게 저는 존경심을 갖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편견일 수 있는데 좀 허세끼가 있거나 좀 과장되게 하는 느낌이 들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게 돼요. 특히 음악 쪽은 뭐 저도 깊게 활동을 해본 건 없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은 없어요. 연주든 티칭이든 뭐든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든 뭐든 다 보여줘서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뭔가 가방만 길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어느 분야든 있지 않아요?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. 물론 저는 제 말이 항상 틀렸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저가 다 틀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제일 좋잖아요. 한두 번씩 드럼을 치러 갈 때는 배달 일을 쉬고 가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교회에서 돈을 안 주거나 덜 주거나 덜 준다기보다는 뭐 제가 배달하는 것보다 돈을 안 줘요. 예. 자, 배달로 아무리 개차반을 쳐도 이제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보단 수입이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. 네. 근데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제 실력이 좋은 학교 나온 뮤지션들도 겪고 있는 현재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저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더 마음 편히 갔다 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이틀을 갔다 왔고 다음 주에도 또 이틀을 가야 하는데 이제 아니다 다음 주는 연습까지 3일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일을 반나절만 하거나 혹은 쉬거나 해야 될 텐데 오토바이를 잡아뜨리고 고장이 나서 이렇게 일을 이틀이나 쉬니 얼마나 더 타격이 큽니까? 그러면은 거의 한 일주일을 쉬는 거거든요 이번 달에. 제 의지로 쉬는 게 아니니까 좀 속상하네요. 이럴 때는 제 의지로 쉴 때는 마음이라도 편하지. 이래서 좋은 오토바이 센터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. 네. 뭔가 요즘은 시대가 많이
바뀐 게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계속 다니는 정비소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간과하는 부분까지도 좀 정비사가 다 캐치를 해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정비 의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정비를 진행해 주기도 하고 그랬지 않아요. 근데 요즘은 뭐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예 봐주지도 않거나 아니면은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 좀 정말 꼼꼼하게 관찰을 안 해주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분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. 솔직히 제가 뭐 정비에 대해 압니까?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뭐 제가 아무리 알아봤자 뭐 맨날 밥 먹고 그것만 하던 분들만 하겠냐고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. 예.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아쉽더라고요. 네. 뭐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거 아닌데 중요한 건 저는 되게 이제 정비를 꾸준히 받았단 말이에요. 예. 특히 이제 오토바이는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 수단이니까 뭐 병적 관리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상용차로 타는 거는 이제 메인터넌스 시기가 올 때마다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. 그게. 예, 조금 더 짧게 하면 좋은데 이제 조금 짧게 하는 게 조금 부담된다면은 그래도 오버하지만 않는 게 좋다는 거지. 제때제때 나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. 고질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브레이크 패드 갈때그 사장님이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좀 청소도 해주고 그리스 칠도 해주고 했으면 좀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. 물론 해주셨겠죠? 예, 해주셨겠죠? 해줬겠죠?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제 그 전에도 증상은 살짝 있었는데 이게 달리는데 안 나가요. 좀 속도가 막 점점 떨어져요. 막 나는 계속 당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번 센터로 갔는데 이제 제대로 진단이 안 됐던 거죠. 압박키를 점검을 했는지는 모르겠네. 하긴 나도 못 찾은 걸 정비사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게좀 너무 애반가? 근데 보통 그래서 정비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?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좀 아쉬운 거죠. 뭐 중요한 건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남의 차나 남의 신체를 상해를 입힌 게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죠. 출고하면 열심히 일해야죠. 내일 출고됩니다. 내일부터는 또 이렇게 편안한 옷과 편안한 차림이 아니라 또 이제 길바닥에서 흔히 보이는 배달대행 기사처럼 또다 꽁꽁 싸매고 다닐 예정이고요. 차차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풀어보면 좋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켠 거예요. 앞으로는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짧게 보시기 편하게 영상을 한 번씩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할수 있는 게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기록으로 시작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안 돼도 내 삶에서의 작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담아보려고 삽을 들었고 끝이 없는 땅을 파내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제가 많은 분들은 없지만 아직 사소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부터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살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리를 안 하니까 말이 좀 중구난방이네요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이런저런 제 소개도 해봤고 앞으로의 바램도 살짝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음에 드셨으면 알아서 구독해 주실 거고, 알아서 봐주시겠죠, 뭐.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, 고생하셨고요, 힘내셨고요, 힘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